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국의 문화혁명에 관한 공부를 세부적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3강에서 문제점을 중국의 전통적으로 그 문화 풍토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러한 문화 환경이었다. 그런데 옛 전통 교육에 있어서 이 선생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유교의 대표자를 모시는 공자를 성인으로 추앙을 하면서 그 교육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966년 5월 문화혁명 선언 이후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방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정착시키려는 것이 문화혁명의 주된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전통교육에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개인적인 교육을 시켜서 국가에서 필요로 한 시험 제도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하는 관료 제도였다면은 49년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 이후에는 중국에서 그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 명칭에 부합하도록이 전체 인민의 권리가 평등하도록이 실천해야 하는 이러한 교육을 계획해야 됐고 실천해야 됐던 것입니다. 먼저 제일 앞 강좌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 학제에 있어서 지금 자본주의 국가의 전체적으로 대체적 90%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게 미국의 존 드위 교육 철학이다. 그것은 6334 제도라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존 드위 교육 철학이 채택되는 1890년대 이후 1900년대 초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발전 과정, 산업화 과정의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러한 제도에 맞춰서 채택이 됐다는 학제를,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 교육을 시키지 쓸데없이 많은 사람을 고등교육을 그 확대해서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게 존 드위의 소위 기능주의 실용주의적 교육 철학이었다. 그래서 산업화하는 기에 많은 사람은 그저 노동자로서 적은 일을 함께 많이 할 수 있는 이 학생을 지식인을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올라가서 대학은 하나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상당히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쓸데없이 대학을 대학생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교육 제도를 1890년대와 1930년대 이전의 미국 산업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된 제도였다면은 그와 다른 사회주의 국가 교육 체계로서 러시아 혁명 이후 마카렌코라고 하는 소련의 교육 철학자가 지금까지 전통 교육에서 학생들을 어린이를 교육하던 방법이 몇 가지 구체적으로 7~9가지를 지적하면서 제일 첫째가 아버지의 테러였다. 즉 아버지가 매를 때려서 학생들을 교육시켰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권위를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리에 있고 회사에서 월급도 얼만큼 받고 내가 명령하면은 순종해야 되고 착하게 따르야 좋은 학생이 좋은 아들 딸이 되고 또 말을 잘 들으면은 뭐 거기에 대한 선물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의 교육이 하나의 그 개인적인 어떤 권위를 신장시키는 뒤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교육은 개인이 직장에서 이루는 것과 사회에서 어떤 그 직장의 직업이,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러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거기에도 그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어떻게 도와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자식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전통적 그 부모 아니면 선생의 권위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서 어린이가 자라서 이웃과 사회인들과 상호 어떻게 협조를 하면서 함께 행복하기 위한 구조를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러시아 혁명 이후 마카렌코의 교육 철학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을 존경을 하는 이런 문화 풍토인데 고전 전통 시대에서 존경했던 공자, 맹자님의 이러한 훌륭한 뜻, 그 잘못이 없는 이것을 배워서 그대로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교육자 공자와 새로 49년 이후 중국 사회주의 국가의
교육자로서, 정치가로서 모택동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전 국민을 이끌어가는, 즉 새로운 선생님이 예, 출연하게 됐다, 나타나게 됐다. 그러면 두 가지 방향의 전통적인 선생님과 현대 사회 중국을 이끌어가는 선생님의 그 방법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쪽으로 교육을 해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시간에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중국에서도 1919년 오사운동, 신문화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지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1운동이 예, 세계 만방에 예, 알리는 3.1운동, 일본 식민지로부터 우리들이 독립하고 해방돼야 된다라고 하는 커다란 국민적인 운동이 전개됐던 거죠. 그 다음에 3월 1일 운동이 전개됐다면 중국에서는 5월 4일서부터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문화를 새롭게 변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신문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1922년 중국에서도 미국의 쫀두위 학제를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쫀두위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과정이라고 그랬지요.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의 학제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그 독일의 전문대학교 제도와 직업학교 제도를 동시에 같이 받아들여서 49년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이 됐을 때까지 그 쫀두위 학제 이것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론 49년 이후 장개석 이끌던 그룹은 대만으로 건너가서 대만의 교육제도가 6334 제도인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49년 이후 사회주의를 건설했는데 왜 66년 5월 달에서 문화혁명이 전개되느냐, 이 문제가 앞에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49년 사회주의 건설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제도는 그 이전 22년 쫀두위 학제 6334 제도를 채택한 그 시스템이 66년까지 그대로 진행이 됐더라. 그래 66년이 됐을 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은 그 58년 UN 그 인구 통계에 의하면은 중국에서 매년 인구 증가가 1,500만씩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한 인구 증가를 봤을 때 58년에는
대개 24, 5세 되는 층이 약 2억 5천만 명이 되고 63년에는 3억, 68년에는 3억 5천만의 인구가 불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전체 58년, 68년, 6년, 8년 이때의 중국 인구를 유엔 보고 얘기하면은 7억 5천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억 5천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그 어린이들 의무교육 학생들 숫자를 보면 대개 1억 2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해서 다녀야 할 학생들이 3천만 명, 대학생이 약 200만 명 정도 되게 확장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66년까지 그 제도에서 사회주의 건설 이후 그 만 15년 이상을 사회주의 교육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즉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경제력, 이 뒷받침이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렇게 되니까, 그 교육의 현장에서 선생들, 그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의 그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이 교육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배제시키는, 시험을 어렵게 내서 떨어지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이런, 그리고 좋은 일자리나 좋은 직장, 이런 곳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은 그 전통적으로 기득권, 그러니까 혁명 이전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집안이 잘 사는 집, 그리고 당 간부의 아들, 딸, 그런 참여자들의 자식은 상당히 유리한 이런 과정에서 취직을 얻고 자리를 찾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66년이 됐을 때는 이것이 그 모순의 극대화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을 더 이상 놔두면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는데 결국은 옛날 뭐 왕조시대나 장개석 시대에 이끌던 그 사회 권력계층, 기득권층의 그 유리한 자리 획득, 자기들의 권리에 정복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64년도서부터 중국에서는 반학 반공이라는 학교 제도를 만들었어요. 반학, 그러니까 절반이라는 반나절 공부하고 반나절은 일을 한다. 이런 학교.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일하는 것을 병행해서 한다라고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은 함께해야 된다. 이러한 학교를 그 채택을 해서 그런 학교의 학생들을 입학을 시켜서 교육해 보니까 노동자, 농민 이런 그 기회는 확대될 수 있고 기회가 확대될 수 있고 또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엇이다? 우린 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이론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그 지도그룹,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 시험 제도라든지 진행되는 방법이 그 기초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은 어려운 문제를 제출해서 시험에 탈락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수단을 적용을 했더라. 그래서 66년 5월 7일 그 문화혁명과 함께 바로 그 문제를 폐기하는 문화혁명의 목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진행되던 방법을 폐지한다라는 게 문화혁명의 제1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층 어린이들이 유리하고 노동자 농민의 어린이들이 자식들이 그 입학이나 취직하는 뒤에 불리하게 되어 있던 제도를 일체 폐지한다라는 게 1966년 5월 7일 문화혁명 선언의 그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 반학 반공제를 통해서 반은 공부하고 반은 일을 한다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다 수용하지 못했던 이런 학생들을 거의 100%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 뒤에 그 과정이 그렇게 해선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기득권의 세력과 그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보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두 개의 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이 문화혁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교육학자 프레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문화혁명을 평가한 것을 보면 그 중국에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혁명이었다. 그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기초를 건설했다. 이렇게 아주 극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독일의 그 철학자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홍위병 그 문화혁명에서 청년 학생들을 동원해서 도시에서부터 저 시골 농촌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끝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그 이 교통이 이 불편하고 산간 벽지라도 그 당시에 저 서장이라든지 신강이라든지 운남이라든지 이런 산속 그 산속의 동네 이장 반장까지
전체적으로 새로 이동시키는 그 의식을 바꿔버리는 이런 운동이 일어난 과정이 6, 7년간 홍위병이라고 해서 빨간 깃발을 들고 이 중국 대륙을 다 휘젓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1960년, 70년 초까지 전 세계 신문에서 중국의 홍위병이 지금 어디서 움직여서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이 쭉 보급이 되는 바로 그러한 그 언론 매체의 이 소식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한 그 혁명의 효과가 있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71년인데 68년서부터 독일 학생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그 독일 학생들 그 전통문화에 대한 거부운동이 교수를 내쫓고 지금 학교 방법을 교육 방법을 새로 고치자 하는 운동이 바로 그 홍위병 운동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그 기숙사 학생들 방에 가보면은 그 여러분 아시죠? 큐바 혁명에 이렇게 이끌었던 체게바라, 체게바라 모택동 이 사진을 안 걸은 학생들이 거의 없이 복도고 강의실이고 어디고 체게바라 모택동 사진이 전부 거리에 나왔지나 걸려있던 게 그 당시 세계를 움직이던 중국의 문화대혁명 과정의 그 영향이었습니다. 알브레히트의 홍위병에 관한 보고를 보면 보고서에 보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무산자 그러니까 농민 노동자의 자식들을 교육하는 데 상당히 이 반대적인 역할을 했다. 그 지식인을 위한 전통적 교육을 지금까지 하던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잘 준비되지 않은 어린이들, 학생들 이런 애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뒤에 소극적이었다. 그래 육체노동에 대한 것을 천시하고 지식특권 계급의 정신 노동을 높게 평가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반학반공 제도, 반은 공부하고 반은 일한다는 이 학교 제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은 그 특권층 자제들, 특권층의 이 기득권을 제거하려고 만든 학교였기 때문에 특권층의 옹호자들과 거센 마찰이 있었다. 그래서 67년 가을 모택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의 학교에 자본주의적 지식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67년 선언한 것입니다. 모택동은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반학 반공 이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확산을 시키고 그것을 기본 제도로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선언을 통해서 이게 문화혁명이 전개되는 하나의 기본 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반학반공이라고는 학교가 도입돼서 선생들도 교수들도 농촌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농민들도 그들이 경험하고 배운 지식을 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을 농촌에 파견해서 일하게, 적어도 2년 이상은 농촌에 가서 실천 운동, 생산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중국 국가주석인데 시진핑도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농촌 그 파견 나가서 농촌에서 그 건설 생산하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마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한 그 아주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시진핑. 시진핑의 그 부친, 아버지는 그 연안 자치구의 그 총서기로서 모택동이 만리장정에서 연안에 가서 머무는 근거지를 제공했던 사람이 그 시진핑의 아버지 부친이었더니 그래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일하다가 견디기 힘들다고 몰래 도망온 아들을 다시 설득해서 거기 가서 실천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교육 과정이 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 지금 예로서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자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 중국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교육을 사회주의 교육으로 그 제도를 바꿔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과정 사회주의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모두가 공평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이 문화혁명이었다. 오늘 4강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다음 5강에서 또다시 문제점 이 실천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